신혜 씨, 네.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뉴트로 문화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거죠? 네,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슷한 형상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이제 미국의 유명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네. 이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이제 스트리밍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 뭐 셀럽들이 자기 SNS에서 뉴트로 패션 옷을 입고 예. 뭐 사진 올린다거나 패션 업체에서는 좀 과거에 좀 유명했던 그런 패션 브랜드 다시 인기 끌거나 이제 그런 뉴트로 어떤 피를 살려서 이렇다면 로고를 다시 조금 크게 키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. 그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고 오늘 뉴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. 저는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. 왜요? 우리 이 각박한 시대, 불확실의 시대에 젊은이들이 그 풍요로웠던 그때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두 분과 함께 뭐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꿈을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. 박문치 씨의 꿈은 뭔가? 꿈,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친구들과 재밌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음악하는 게 꿈이에요. 계속 뉴트로 음악할 겁니까? 사실 계속 뉴트로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뉴트로가 재밌잖아요. 항상 그때 재밌는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요, 저는. 뉴트로로 평생 가도 괜찮은 건가요? 계속해서 재밌는 걸 추구하겠다. 그쵸, 뉴트로가 재밌으면 뉴트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오면 또 새로운 거. 이게 뉴트로 감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자, 김철두 선생님. 네, 꿈이 있다면은 세계적인 그 패션 이렇게 한번 도전하는 거.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거기 도전하는 게 꿈이고 기회가 된다면은. 예. 영화에도 한번 데뷔 한번 하고 싶어서. 멋있으실 것 같아요. 아마 2000년대는 그 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? 2020년.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고요. 그 두 분의 2020년도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뉴트로 이야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